증인? 증인은 피고인과 아무 사이도 아니며 단지 비즈니스 관계라고 진술한 바 있죠? 네. 사건 당일 증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통 내용입니다. 증인은 아무런 호감이 없는 남자에게 이렇게 하트를 남발하시나 보죠? 그건 그냥 버릇 같은 겁니다. 제 카톡 확인해보세요. 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으니까. 버릇이다. 그럼 이거는요? 기억나시죠? 사건 당일 증인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. 재판장님, 증인의 옷은 본건과 무관한 사안입니다. 무관하지 않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증인이 저런 옷을 입고서 피고인을 유혹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? 옷차림은 어디까지나 증인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. 옷을 야하게 입었다고 해서 유혹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의 오류입니다. 변호인, 자제하세요. 네. 증인? 증인은 주량이 얼마나 되죠? 컨디션 좋을 땐 소주 4병, 별로일 땐 2병 반이요. 그럼 사건 당일엔 얼마나 마신 겁니까? 와인 2잔에 칵테일 3잔 먹었습니다. 그럼 평소 주량의 절반도 안 되게 마신 거네요? 네, 그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요. 간에 기별도 안 가신다? 그럼 그날 한 거 불능 상태였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증인의 거짓말이네요. 맞죠? 네?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그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. 아니, 증인의 주량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? 재판장님, 변호인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. 재판장님,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당시 한 거 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. 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인정합니다.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끌고 갔습니다.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. 저 또한 당일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의도가 뭡니까? 당일 피해자가 개선했던 품목들입니다. 이 중에 콘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걸 보고도 같이 계산했습니다. 이게 동의가 아닌 뭘까요?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간 게 아닙니까? 재판장님, 변호인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콘돔인 줄 모르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있습니까, 검사? 모든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.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증거가 없으면 본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